You're watching In My DNA. 아무래도 제가 한국에서 이제 해외 노래를 처음 들은 곡이 아마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였을 것 같아요. 근데 그 노래를 듣고 나서 우와 이런 음악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후로부터 막 많은 음악들을 찾아 듣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End of the Road가 저한테는 터닝 포인트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. 저는 자라면서 원피스를 진짜 많이 봤는데 원피스에서 미호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. 미호크는 약간 혼자 다니는 유일한 해적이고 그 모습이 약간 누구와도 뭔가 어울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런 모습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서 네. 원피스의 미호크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린 주위에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잖아요. 그래서 왜 편해질까?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산소나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신이 자연을 만들었을 때 사람 눈에 가장 편안한 색깔을 자연에 심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에서 네, 초록색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첫 번째는 My Team. 그러니까 제 머리 해주시는 지희 누나 그리고 Black Lip 메이크업 팀 그리고 또 유니버설 제 식구들 유일노 식구들 네, 이분들이 없으면 투어를 할 수가 없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위스키. 예. 그 몇 잔의 위스키는 굉장히 공연을 할 때 저 스스로 이렇게 자신감도 주고 좀 더 그 공연에 몰입할 수 있게 해줘서 꼭 필요한 것 같고요. 세 번째는 핸드폰이죠. 네. 핸드폰을 없으면 네, 굉장히 핸드폰 중독자이기 때문에 약간 없으면 불안하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핸드폰은 꼭 챙깁니다.